세종시 교육청은 13일 세종시 출범 이후 첫 마을에서 첫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세종시 장기초등학교는 11일 한빛관에서 꿈과 끼를 펼치는 종합학습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여자중학교는 7일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의 날을 시행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세종교육뉴스 김설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1일 세종혁신학교 지정계획을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학교 지정 기본 규모는 관내 전체 학교 수의 10% 내외로 초등 3개교, 중등 1개교입니다. 공모 지정형은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 지정하는 방식이며, 인증 지정형은 신설 학교 및 기존 학교 중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갖춰 심의를 거치는 유형입니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행복 세종교육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3일 세종시 출범 이후 첫 마을에서 첫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올해 예정 지역 수험생 수가 늘고 수험생들의 시험장 학교 접근 편의를 위해 한솔고를 고사장으로 추가 지정, 13일 첫 마을에서 첫 수능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능의 제29 시험지구인 세종시에서는 세종고, 조치원 여고, 한솔고 세 곳이 시험장이 설치되어 재학생 751명, 재수생 38명, 검정고시 123명, 총 912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날 한솔고 수능 고사장에는 김신호 교육부 차관이 나와 고사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세종시 장기초등학교는 11일 한빛관에서 꿈과 끼를 펼치는 종합학습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태식 조은서 학생의 첫 인사로 시작된 발표회는 영어 챈트, 판소리, 댄스, 태권도 등 공연과 유치원생들의 벨리 댄스, 악기 연주, 학부모 난타 찬조로 이루어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5학년 때는 사물놀이로 북을 배우고 6학년 때는 통기타를 배웠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악기는 통기타인 것 같습니다. 통기타는 손으로 치고 반주하는 악기여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악기였습니다. 특히 전교생이 함께하는 리듬의 회오리 오케스트라 연주는 장기초의 행복배움터 특성화 사업인 1인 3색 감성형 인재육성 융합 프로그램의 집약으로 학습 발표회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본교는 2013학년도에 행복배움터 특성화 사업학교와 2014년부터 4년간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되어 1인 3색 감성형 인재를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성형 인재 교육은 음악적 재능, 스포츠 재능,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적 재능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적 재능을 기르기 위하여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오케스트라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여자중학교는 7일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의 날을 시행했습니다. 자유학기제 연구 주제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탐색 능력 신장 및 인성 함양으로, 조치원 여중은 그간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위해 다양한 집합 연수 및 전문가 초청 연수, 워크숍, 교과별 컨설팅, 자체 기획 연수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많은 체험을 하다 보니 계속 시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진로를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진로 수업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그 직업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안것 같습니다. 조치원 여중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새롭게 편성해 꿈 톡톡, 끼 쑥쑥, 나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는 연구학교 타이틀을 가지고 좀더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꿈톡톡, 끼 쑥쑥, 나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는 타이틀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를 방문한 손님들이 한결같이 학교가 살아있다, 학교가 활기차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그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선택 프로그램이 있는 목요일, 금요일에는 학생들의 수요 및 홀랜드 적성 검사를 토대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개설해 블록 타임으로 운영되며 외부 강사로 우쿨렐레, 뮤지컬 댄스반, 플라웨 데이반, 난타반 등이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큰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조치원 신봉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왕따와 학교폭력 문제 등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소울코리아 5천만 편지쓰기 대회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장기중학교는 지난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학교폭력 예방 힐링 블루밴드 동아리 및 솔리언 또래조정 회원 중 희망자와 교감 외 3명의 선생님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공감, 사제동행 성찰길 걷기 및 도서관 탐방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한솔고등학교는 2014 11월 8일부터 9일에 걸쳐 강원도 영월에서 개최된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플라잉 디스크 대회에 참가하여 남고부 얼티미트와 여고부 디스크 윷놀이에서 2위에 입상했습니다. 좋은 교육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교육이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현장을 찾아서 이혜림입니다. 학창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수학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즐거운 축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축제인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국제고등학교,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제1회 세종수학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번 수학축제는 세종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수학축제입니다. 이번 수학축제를 통해서 우리 세종 학생들이 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수학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1회 세종수학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수학을 보고 만지고 생각하며 생활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세종수학축제는 수학체험전과 수학구조물 경진대회, 수학전시마당으로 구성됩니다. 조금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수학이라는 과목,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축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수학축제 즐기고 있는데요. 가장 재미있게 했던 체험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이 스틱으로 만드는 구조물이라고 이런 체험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거 혹시 있어요? 아니, 일단 기존에 알던 상식과 다르게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각종 도형을 만듦으로써 더 이렇게 재미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수학체험전은 4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데요. 아름다운 수, 곡선의 세계, 입체도형의 세계, 놀이 속의 수학 등 다양한 체험전이 마련됐습니다. 수학은 사실 학교나 아니면 일상생활로부터 많이 배제돼서 오로지 학문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의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행사는 그런 실생활로부터 훨씬 더 수학을 가깝게 해서 친근감을 도모하고 일반 학생들이 훨씬 더 수학의 발화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다각형으로 만드는 수학 책갈피, 스티로폼공으로 정다면체 만들기, 종이로 만든 입체별 등 보고 만지고 느끼는 수학 체험전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수학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교실에서 교과서로 배울 때랑 이렇게 체험장에서 배울 때랑 우리 학생들이 좀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실은 지루해 하고요. 이런 데서 오면 좀 더 흥미롭게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요. 빨대와 수수깡, 색종이가 눈에 띄는데요. 무엇을 만들려는 걸까요? 네, 바로 수학 원리를 활용한 수학 구조물, 건축물 만들기입니다. 이 수학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기자기한 수학 시화, 수학 용어 디자인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은 전시 작품을 만들면서 수학이 우리 생활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요즘 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교과 중에 하나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교육의 이 주범이 수학교육인데 체험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학을 접근할 수 있고 수학의 흥미를 느껴서 모든 학생들이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체험전을 준비했습니다. 수학을 주제로 재미있는 체험을 즐긴 우리 학생들. 교과서가 아닌 수학축제를 통해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갑니다. 수학을 보고 만지고 생각하며 생활하자. 제1회 세종수학축제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수학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우리 친구들이 미래의 필즈상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능 한파가 물러가서인가요? 다시 낮 기온이 오르는 듯합니다. 그러나 강풍주의보나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는 지역도 있으니 계절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목도리를 하거나 목이 높은 티를 입는 방법을 통해 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니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 세종교육 뉴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